어떡하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, 큰일이네. 미끄러워 가지고 아. 옆구리 맞은 게 아니고 제가 여기 거를 너무 이렇게 하려 보니까 여기를 너무 많이 세게 잡아가지고 찌그러 예 때렸네요. 자 저저 푸고요 저저 푸. 상대 투 저그 자 미드라 아까 보니까 잡아 이어코 스포닝 자 스포닝은 좀 느린 편이고요. 상대가 막을 수 있는가 봅시다. 자, 막을 줄 아네, 막을 줄 아네. 여기 일꾼이 일하지 말고 다 튀어나와서 그냥 때리기만 해도 여기 막히거든요. 이렇게 막을 줄 아네요. 자, 저기도 정찰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어? 근데 손크린이 다 하나 완성됐습니다. 자, 그래도 드론에 의해서 뭐 막히는 그림이고요. 자 이것도 뭐 한 대만 맞으면은 바로 깨지는 손크린이라서 톡. 토스고요. 더블넥, 쓰리넥. 쓰리넥 같습니다. 쓰리넥 자 5회 처리까지 가고 일단 우리 편 저그나 이 저그나 뭐 지금 발전 속도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. 거의 비슷하고 저랑 이제 7시 그 다음에 3시랑 5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상황이겠네요. 자 여기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7시가 이제 기습 저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습 저글링 전략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초반에는 큰 뭐 변수는 없고요. 오버로드를 히드라 일단 나오기 전까지 한번 보고 있다가 나오도록 하고요. 자 그리고 한번 쓱 한번 보면서.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 일단 처리 말단은 상대 많이 늘리고 있고요. 7회 처리 갔네요 저랑. 액으로 상 막아주고요. 절대 인간하면은 링 찍지 말고 드론으로 막으면 됩니다. 드론으로
드론으로 길망만 좀 해도 질러 막히거든요. 저기서 저글링을 탁 뽑는 사람이 있어. 일로와, 좋아. 드론으로 막고 바로 일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. 자, 11일 오늘은 11시는 좀 가난해서 이제 오브로드를 잘 펼쳐주면서 히드라 준비. 뭐 7시나 저나 히드라는 좀 비슷한 타이밍에 등장하겠네요. 얘들아, 소금이랑 사거리 찍어주고. 그리고 우리 팀 토스는 입구를 좀 미리 막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입구 포토. 이 입구 포토가 이제 좋은 건 뭐냐면, 한번 이제 소모전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밀릴 때, 그때 이제 입구에서부터 이제 좀 자꾸 저지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물량 모을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고, 입구 포토로. 아, 두웅이 아빠는 10개 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히드라를 오버로드랑 같이 쭉 뽑아주고요. 이 친구는 보면 저글링을 아까 뽑았죠? 이 질러 아까 들어갈 때. 그걸 뽑을 필요가 없는데. 히드라로 일단 잘 치고 나갑니다. 럴커 바로 찍어주고요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링 제거해주고. 자, 런커가 나오죠? 제가 아마 조금 더 많을 겁니다, 히드라는. 어? 뭐야, 22킬 당했잖아. 자, 이 약간 견제 우리가 좀 휘둘리네. 상대 견제가 빨라갔고요. 자, 이거 한번 타이밍 나오거든요. 자, 한번 가야 됩니다. 나 내 혼자 갈게 그냥. 어? 아, 이럴 것 같네. 와, 이러면 혼자 못 미는데.
안 돼, 막히면 안 돼. 일단 저그는 아직까지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. 한시를 다 반 죽여놔야 되는데 우리 견제를 많이 당해서 시간이 없, 시간이 없습니다. 시간이 시간이 없어. 일단 우리 편 토스가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. 견제도 아닌 것이 뭔가 아무것도 지금 예,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, 저그 같은 경우도 지금 히드라 두 마리 한 부대 있네. 한 부대, 두 부대 정도 좀 애매하고요. 좀 애매합니다 지금. 아, 이 드랍이 큰데. 아, 아깝다. 이 옆. 어떻게 이거 큰일났다. 근데 11시 적응이 완전 지금 약간 체온만 된거 아닙니까? 체온만 약간 된거 같고요. 아 이거는 뭐 거의 끝났네. 아, 내가 한시를 밀었어야 되는데. 저리 헬프 좀. 헬프 좀 와줘. 자, 아, 이래 되면 3대인데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. 일단은 드랍인가요 이거? 드랍?
드랍이 일단 뭐 성공만 한다면은 뭐 되게 좋은데. 녹아버렸구요. 럴커 밭에 그냥 내려버렸네요. 원래는 럴커가 있으면은 그냥 안 내리는 게 좋아요. 내리자마자 바로 죽으니까. 드랍 하나만 하거든요. 불안하더라니. 아, 그 7시 안 가고 7시를 내가 밀 수가 없었어요. 7시는 나랑 거의 비슷했어. 그 테크 수준이.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럴커로 마가로크 한실을 친 거거든요. 비슷해서. 한실은 저보다는 이제 훨씬 약하니까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토스 버프를 좀 받아가지고 잘 막더라고. 그래가 막 지금 한실을 못 밀고 지금 약간 요래 돼버렸어. 자, 미리 하이브. 자, 디바우로는 여기서 한 4마리만 있으면은 이제 뮤탈이 나중에 테러 왔을 때 공속이랑 이런 것들이 다 좀 느려지면서 나이스! 뮤탈로 일단 잘 깠죠. 자, 저도 그러면 스포어를 그러면 여기다가 좀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어 그래도 일단 3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고요. 자, 미리 요거 깨질 걸 대비해서 이렇게. 똥 날리러 가버려. 칠고. 혼자 가. 자, 혼자 가면 됩니다. 왜 빼는 거지? 왜?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. 자, 왜 안 가지? 자, 7시 딱 밀어야 되고요. 지금 토스, 상대 토스도 좀 애매하죠, 지금. 견제 같은 걸 좀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. 자, 일단 정면 들어가면서 근데 아주 바울을 좀 뽑아놨네.
저게 거의 뭐 콜로 가기 일보 직전이고요. 7시. 자, 그리고 하이브 깼죠. 됐어. 럴커, 우리 편 럴커 또 왔죠. 자, 그럼 수험을 쳐주면은 오히려 저 땡큐. 땡큐 소리요. 자, 와, 고추장 묻었죠. 상관없습니다. 7시가 거의 뭐 멸망 수준이니까. 아, 나이스. 와, 이걸 이기네. 근데 포기가 좀 빠르다, 근데 상대, 그죠?